안녕하세요, 리몬입니다. 스위치 게임 중에서 인기 게임이죠. 스플래툰 3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실력은 좋진 않지만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즐기다 보면 일반적인 무 같은 경우에 ZR 버튼을 눌렀을 때 일반적인 연사가 되지만 일부 무기, 북 같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잠시 플레이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장시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손가락 관절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이 ZR 버튼 연사 개조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이 스위치 프로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사를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로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 작은 칩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55타이머 IC 중에 하나인 LMC55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LMC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타 레트로 기기와 다르게 스위치 프로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전압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도 문제없이 동작을 해주는 LMC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C 같은 경우에 너무 작아서 이 변환 기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 68K, 그리고 100K,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0.1과 1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당 한 8번, 9번 정도 이제 클릭을 하는 효과를 얻어볼 수 있겠고요. 한번 회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사회로는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자, 이쪽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칩이 회전이 되었기 때문에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자, 그라운드 부분과 그리고 V 입력, 네, 전압 부분이 0.1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에 각각의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보게 되면, 자, 그라운드 부분과 세 번째 핀이 1UF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핀과 세 번째 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컨트롤러의 각각의 버튼에 입력되는 전압은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로 우선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입력 전압을 1.8로 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표시는 1.8 뭐 이하로 표시되고 있긴 한데 정작 연사 출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면 전압이 아무래도 1.8 낮은 전압에서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올려서 지금 현재 3.3V를 입력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아까 전에 1.8V 입력과는 다르게 이렇게 주파수가 변형이 되는 것이 보이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마다 한 번씩 버튼을 눌렀을 때 인식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현재 주파수상으로 보면 6.8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초에 6번에서 7번에 가까운 정도 횟수의 클릭이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콘에서 버튼에 입력되는 1.8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전원에서 동작하는 게 확인되었고요. 아무래도 출력되는 전압을 조금 조정을 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사회로는 만들어졌으니 프로콘 본체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해가 되었고 납땜할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버튼은 이 ZR 버튼이 되겠죠. 이 ZR 버튼인데 이제 상단 부분에서 그라운드와 ZR 버튼 납땜 포인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포인트가 ZR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이 포인트가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타이머 IC가 동작할 수 있는 전원을 빼줘야 되는데요. 보드 내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전원을 찾아봤는데 구동하기 좀 힘든 점이 있어서 결국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빼주기로 하였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전압은 이 부분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플러스, 이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개선을 해두도록 하죠. 네, 전원 부분과 그리고 ZR 버튼 배선해 준 부분들을 이렇게 배터리 구멍 쪽으로 빼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해줄 텐데요. 배터리는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0.8 보다는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다운 모듈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전압을 내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텝다운을 내려주게 되겠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스텝다운 모듈 같은 경우에는 3V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좀 더 전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2K 전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조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강압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사회로가 있는데요. 이대로 배터리 위에 노출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택트 스위치가 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택트 스위치의 경우 ZR 버튼과 연사회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택트 스위치가 눌러질 때마다 연사 버튼이 눌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트 스위치가 눌러지려면 후면 부분도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택트 스위치가 눌러지는 부분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었고 별도의 이제 버튼을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조립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됐고요. 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 위에서 각종 부품들이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뒤에 백 버튼이 되겠는데요. 이 버튼을 어떻게 만들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도 상당히 많은 디자인을 뽑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숟가락 모양이죠? 이런 모양도 제작을 해보고 각종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눌렀을 때 가장 편한 디자인이 무엇인가, 방향은 어떤 방향이 좋은가 많이 고민을 해서 결국은 자 이렇게 가장 심플한 모양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뒷후면 백버튼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된 프로콘이 되겠습니다. 후면에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되어 있고요. 잡았을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사패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위치죠.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버튼이 눌러질 수 있게끔 하게 하였고요. 뭐 크기도 최소한으로 하게 해서 뭐 거치다를 쓴다든지 그럴 때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스플래툰 3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무기죠. 바블러를 테스트 해볼 텐데 현재 스위치와 프로콘 이렇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ZR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연사 누를 때 이 정도 속도가 되겠고요. 정말 빠르게 누르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연사가 되는 현실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장시간 게임 플레이 하다 보면 이 손가락 관절이 아프게 되는데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조한 연사 패드 버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패드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엣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게임을 할때 아주 편리하게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사 패드를 사용할 때에도 붓질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탈 버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뒤에 색칠을 할 때에는 연사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어제 완료된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문제점은 연사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버튼 거의 동일하게 눌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같이 눌려지게 되는 버튼은 마이너스 버튼과 A 버튼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지락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 A 버튼을 사용을 해서 바지락을 던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메뉴에 들어갔을 때 연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버튼들도 눌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워 매치라든지 에리아, 레귤러 매치 같은 경우에는 A 버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바지락 매치의 경우에는 A 버튼을 사용을 해서 던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추측이 되는 부분은 윗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그라운드와 그리고 전원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그라운드가 공통으로 묶여져 있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내부에 다이오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하에서 영상 자체를 재업로드를 할지 아니면 완전히 삭제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패한 작업이지만 바지락 매치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유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개조를 올리게 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이 들이고요. 시청 감사합니다.